좋은 물은 원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암 환자라면 암이 좋아질 수도 있고 물의 위력을 체험하고 물박사가 됐죠. 이 카드를 여러분 들고 다니면 코로나19도 더 잘 도와줍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마스크 벗으세요. 지금 체험시키는 거예요? 벗으세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방역이 돼요. 확진된 사람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전 세계 지금이라도 코로나 19를 종식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증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런 믿기 힘든 주장이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광주 안디옥 교회는 신도들에게 특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코로나 치료에 탁월한 뭐 그런 식으로 써 있고 뭐 그 카드에 대한 자랑이 대단했죠. 뭐가 그리고 양력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다 믿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카드 개발자 김현원 교수의 특강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밤 특별 강사로는 코로나19 예방 카드 개발자이신 김현원 교수 서울대 화학과 졸업. 국비 유학생으로 옥스퍼드대 생화학 박사학위 취득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력까지 쭉 써놓으면서 예. 이런 분께서 오셔서 코로나 예방카드 및 설명을 해주신다. 코로나19 예방카드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강이 열린 7월 2일 박영우 담임 목사가 김현원 교수를 축혀 세웁니다. 13m 얘기는 너무 훌륭한 분이요. 그리고 또 이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이 몸에 지니고 다니면 방역이 돼요.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7만 원씩 예, 그런 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모았던 김현원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김 교수는 서울대와 옥스퍼드대를 나온 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물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물박사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물박사 김현원 교수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카드를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드도 뭐 백신 못지않게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서 때문에 제가 카드를 좀 많이 만들게 됐어요. 그 카드는 코로나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들의 파동들을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잘 뭐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나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카드에는 한자로 치유의 U자와 영문 알파벳 N자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좋은 이름이 없을까? 내가 만든 시스템을 표현하는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 어떤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보였겠죠. 아빠한테 UN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라 그랬대요. U자는 치유의 U자고 N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안디옥 교회는 김 교수가 개발했다는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신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이 코로나 모두 예방을 이룰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우리가 정말 이걸 활용해서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백신 카드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은 어떨까? 아 이거예요? 아 신기하다. 근데 가족 수대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가고 다니니까 훨씬 더 좀 저는 코로나 시간에 안 걸렸어요. 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걸렸어요. 그냥 파장이 나오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파장이 나온대요? 카드에서? 어? 그렇죠. 뭐 요즘에는 그런 기술이 있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김현원 교수의 코로나 백신 카드가 처음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2월.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약 56만 명의 초대형 교회. 이영훈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요. 이 목사가 직접 나서 코로나 백신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오늘 좋은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발명한 특별한 카드를 어떤 교수님 보내왔어요. 연대 교수님 보내왔는데 그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웃는 게 아니고 진짜래. 그래서 전 교인에게 나눠드리고 한 달 동안 체크할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사람도 그 코로나가 그로 인해서 안 나왔으면 그 교수님, 그 박사님 발명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한 목사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뜬금없이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고 하기 전에 뜬금없이 들이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아멘 소리도 나요. 영상 들어보면 좋다고. 그런데 반대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 양반 미쳤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쫓아 올라갔죠. 소위 말하는 이인자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코로나 백신 카드를 홍보한 이유가 뭘까? 목사님 그 중년한 교수는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혹시 그 효능을 그때 믿으셨던 겁니까? 네? 그 효능을 그때 믿으셨던 겁니까? 아니 소개를 해서 소개받은 것뿐이에요. 제가 네.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근데 연세대 교수님이시니까 네. 소개받은 것뿐이에요. 그때 그럼 그 효능을 진짜 믿고 그래도 목사님께서 아니, 네, 홍보하셨던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네. 그분이 성들에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소개를 한 것뿐이고요. 아직 앞으로 증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개한 것뿐이고 그다음 걸 다음 주에 다 취소하고 딱 거두드리고 끝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달된 코로나 백신 카드는 약 50만 장. 김현원 교수는 이 카드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삼상시험이라고 주장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김현원 교수는 의대에 속한 과학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서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임상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임상시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카드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7항에 따라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식약처에서 점검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카드 배포 계획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의 한 목사는 교회 측이 사과를 한 뒤에도 코로나 백신카드를 배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몰래 나눠주라고 또 지시가 내려갔어요. 대교구마다 천장을 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냥 주어라. 그건 쉬쉬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안티코로나 카드 그거 폐기하신 게 맞으십니까? 네, 아닌데 목사님 폐기하지 않고 천장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눠줬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전 주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요. 네. 아니. 예, 아, 막지는 않.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이번에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코로나 백신 카드를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그 뭐지 유엔 카드, 코로나 카드 어떤 분은 받으셨다고. 받으셨다고 목사님. 코로나 드려요? 어머 있으세요? 네. 안 드시나 목사님? 안 드려. 아니 다 안 드셔. 아니 그래도 저 행정실에 가면은 네 한번 거기서 여쭤보면. 평택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코로나 백신 카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 카드가 이거예요? 여기요. 어. 이거 맞아요? 이거 가슴에 봐도 되지만 걸리지 않는가. 가슴을 잘못 안 해요? 어, 가슴에. 아, 이렇게 두드려요? 예, 이렇게 돼요. 카드식으로 나오고. 예, 예. 여기 카드. 아, 카드식으로. 이거 가슴이다. 이걸 어떻게 가고 다녀? 이걸 오핀으로? 아, 속에다가? 아, 그러면 효과 있대요?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담임 목사. 코로나 백신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다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가리사! 그냥 걸으셨어요? 아니, 저기 내일 걸어요.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좋아요. 아, 좋아요? 오늘 등록하는 조건으로 주셨어요. 일주일 한 번씩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일주일 한 번 해주세요. 이분은 못 들어요? 이 교회에서 나눠준 코로나 백신 카드에는 예수님의 초상까지 박아놓았습니다.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한 100만 장이 제가 무료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리포트들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다 걸리는데 카드를 들고 있는 한 사람만이 안 걸렸다. 백신 전문가는 김연원 교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 교수의 발언을 들려줬습니다. 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터무니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의 어떤 주장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 가령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계를 다 밟아가서 그거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주장만 있지 전혀 검증은 없는 이야기거든요. 김현원 교수는 코로나 치료제가 가진 파동을 디지털화하여 백신 카드에 복사했다며 백신 카드가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의 파동을 디지털화해서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한 다음에 이래서 코로나19을 억제하는 파동을 담으면은 이 공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코로나 치료제의 파동을 복사하면 복사한 파동이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 아니 파동 자체가 무슨 치료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증명이 안 됐는데 그 파동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죠. 파동을 인쇄된 종이에 씌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D 파동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조차도 증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담임 목사는 카드의 효과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예, 예. 다 원하면 다 주고 있어요. 아, 오,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저에게 한 5천 장 줬어요. 5천 장이요? 네. 여기 하나 500 장. 오연규 선교사님 와서 여기 다 그 자리도 있어요. 예. 백신 카드의 설명서를 보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오영교 선교사가 줬다고 합니다. 오영교 선교사는 평택 순복음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카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힐링 에너지로 일반 의약품 1m 60 정도의 상하 좌우 하기 때문에 몸에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확진돼 가지고 이제 하신 분도 좀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많은 그동안에 한 100만 장 정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임상도 하고 내가 어떻게 했냐 나는 이제 자고 있었고 예. 받아가지고 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갔던 차 안에서 어디를 다녔어요. 예. 저는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네. 그러셨구나. 지금도 저는 괜찮고 평택 순복음교회는 신도들에게 코로나 백신 카드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백신 카드 제작비는 누가 부담한 것일까? 김연원 교수께서 그거는 뭐 비용을 부담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그분이 부담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최소한 그 만드는 데 비용은 내가 서포트를 좀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금액은 얘기할 수 없고 약간 했고요. 오영교 선교사는 교회에서 받은 강연비를 김연원 교수에게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사례를 합니다. 저에게 예. 그 교회에서 감사 헌금을 저한테 선교비를 주면은 그걸 제가 선교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교회 이제 봉사하신 헌금을 받으신 거를 이제 김연원 교수님 개발비에 드렸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린 거죠. 김현원 교수는 카드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 교수는 인터뷰 대신 이메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카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을 오 선교사님이 아니까 본인이 받은 강연비를 나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게 내가 돈을 받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도들이 낸 헌금이 김 교수에게 전달됐다는 건데 이 교회들은 왜 백신 카드를 이토록 홍보하는 것일까? 이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고집해 왔습니다. 한 교회 목사는 금지된 대면 예배를 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이것도 결국은 교회 말살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여기에 싸워야 되겠다. 대면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교회 목사도 감염이 됐습니다. 목사를 포함해 신도들이 집단 감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코로나 백신 카드를 나눠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성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오지 않고 있는데 이 코로나 카드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가진 것만으로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코로나 카드로 좀 안심을 시키는 대면 예배를 계속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 중에 선택이 코로나 카드 그런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세뇌시키고 좀 흥분 믿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신도들 대면 예배 좀 많이 나왔으면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아니 예배는 원래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오라 하고 코로나 무서우니까 아 네. 이거지 대체 약이 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걱정 뭐 나와라. 네네. 목회란 것은 당연히 성도들 믿음 정을해가지고 청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안 나온 분들이 이걸 줘가지고 단둘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카드를 통해서 한국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인도밖에 와서 우리 시어사님 가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